질문이 뭐였죠? 근황 토크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쇼퍼스 감성행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 주부를 진행할 윤태균 쇼퍼스 프로젝터 매니저입니다. 저희 쇼퍼스 프로젝트는 26편의 단편 영화를 6편의 옴니버스로 영화를 묶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편씩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하는 독립예술영화 개봉 프로젝트입니다. 7월에 개봉한 쇼퍼스 이별행에 이어서 8월에는 쇼퍼스 감성행으로 관객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쇼퍼스 감성행의 세 작품 중 하나인 박경진 감독님의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하고 배우님 두 분 오셨는데요. 각자 소개하고 또 스크린에서 또 영화를 본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는 사람이 여행했지 감독을 맡은 박경진입니다. 이번에 사실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상영하다 보니까 이제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볼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고 왔더니 생각보다 그 전작품들하고 이제 케미도 너무 좋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보고 왔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 역할을 맡은 한서연 배우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개봉한 게 첫 영화라서 되게 이제 배우를 막 시작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뭔가 되게 감동했던 기억이 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현 역할을 맡은 김진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일단 그 영화를 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 또 이제 또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이나 또 이제 저를 또 캐스팅을 해주시고 또 이제 제 연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잘 녹아들 수 있게 또 많이 도와준 또 이제 정화 서연이한테도 되게 좀 고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노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좀 많이 부족하지만 또 되게 스크린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되게 그냥 고마웠던 것 같아요.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났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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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스크린에서 영화를 봤는데 사실 단편 영화는 이렇게 40분 길이는 사실 짧은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의 그 연기 케미도 너무 좋으시고 노래도 너무 좋고 네. 가사가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네. 가사가 각 캐릭터들의 그 감정을 설명하면서 네. 상황이 변하면서 또 캐릭터의 그 심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똑같은 가사지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단편 영화고 뭐 러닝 타임이 길지 않은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전통적인 그런 영화의 그 서사 구조랄까? 그러니까 두 남녀가 뭐 우연하게 만나고 뭐 이제 사랑을 좀 탁 튀어가다가 갈등을 겪고 그리고 또 일종의 어떤 결말을 맺는 이런 구조들이 다 빼곡히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단편 영화에서 이렇게 이런 내러티브 구조로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 수준에 해당하는 어떤 감동이나 감정을 이끌어낸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이걸 영화를 구성하시면서 이런 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든지 연출 방향이라든지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일단 또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걸 보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인지는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단편 영화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단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단편 영화들은 보통 이제 뭔가 이미 관객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주인공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거나 이미 관객들은 모르는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시작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영화는 처음부터 이제 아예 모르는 남녀가 알게 되고 헤어지기까지 다 담고 있어서 저도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연출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것도 있고 단편보다는 장편에 대한 좀 더 경험들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쓰면서 뭔가 이야기는 그래도 처음과 끝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출을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음악 영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음악을 넣으면서 좀 극적인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를 쓰면서 혹시 뭔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다 담아내는 것이 좀 음악을 좀 더 극적이게 관객들한테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세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뭐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 정화라는 캐릭터는 이제 사실 이제 공연 이제 마지막 밴드 생활에 이제 그만 드롭하고 이제는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하는 취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외로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캐릭터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캐릭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생각하신 주안을 두신 점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뭐 감독님께서 뭐 특별한 주문 같은 걸 해주셨는지. 네. 저는 감독님이 촬영장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특별한 주문이라고 말하기는 뭔가 항상 그 순간마다 특별했고 저는 사실 얘기하면 그때는 25살이었고 지금 27살인데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때 저도? 지금의 나도? 근데 정화는 그대로잖아요. 뭔가 그때 정화에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정화는 그때 나보다 되게 성숙하고 건강한 친구였다. 근데 내가 그 친구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어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친구를 되게 외로움을 잘 티내야 되는 친구. 뭔가 즐거우면 즐겁다고 말하는 친구라고 조금 단순한 식으로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가서 감독님한테 조금 맡겼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정화는 그냥 정말 건강한 친구. 건강하다는 의미가 저는 감정에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슬프면 참고 웃는 게 아니라 슬프면 슬프다고 토하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막 행복한 대로 웃고. 근데 저도 영화를 가끔씩 이렇게 다시 봐요. 볼 때마다 그래도 얘는 이 순간에 그 감정 상황에 되게 예민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사실 그런 질문에 배우로서 좀 많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영화가 그렇게 하고 약간 머뭇거려요. 갈 때 네. 잡아주길 원하는 거죠. 그게 정화도 돼요. 네, 잡아줬어요. 왜 안 잡아주고요? 근데 사람 그랬구나. 네. 미안해, 몰랐어. 아니, 성년에 뭐 성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특히 자기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흔들렸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가는 정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것보다 되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배웠던 인물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적용이 많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정화는 가까워지고 싶어.
김진태 배우님. 네네. 제가 그래서 저 그 성현 캐릭터는 좀 뭐랄까 창작의 말 대사에서 나오시지만 창작에 대한 고통. 아 이제 막 더 이상 좋은 음악이 안 나올 것 같아. 심지어는 똑같은 곡을 다 먼저 썼어. 네. 그래서 거기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화 만나면서 되게 또 창작 욕구가 불타고 그러면서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정화를 리드하면서 네. 음악을 같이 만들고 또 이제 사랑까지 또 하게 되는 네. 그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화를 잡지 못하고 네, 떠나보려는 네. 한 굉장히 감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네. 캐릭터가 여러 감정들을 이렇게 담아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주인공의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신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영화를 이렇게 독립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캐릭터였었던 것 같아요. 네. 초반부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정말 제가 진심으로 내가 정화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호감을 느끼려면 그 순간 안에서 내가 그 정화에게 진심으로 호감을 느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저는 좀 약간 물리학과 그러니까 좀 깊게 분석하는 스타일인데요. 이번 작품 되게 깊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정말 그 현장에 가서 정말 그리고 서현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마음을 좀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 저에게 빠진다라기보다도 계속 관찰하고 계속 들으려고 하고 뭔가 나보다는 얘의 기분이 어떨까?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 막 내가 어떻게든 좋아해야지라고 노력하다라기보다도 그냥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뭘까? 라는 걸 좀 관찰하다 보니까 저절로 저도 모르게 그 앵글 안에서 그런 어떤 감정들이 조금 저절로 생겨났던 그래서 저는 좀 되게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아요. 되게 다른 현장 갔을 때는 막 좀 제가 오히려 깊게 분석해서 제가 뭔가 만들어서 다가갔다면 뭔가 오히려 이번 현장에서는 제가 만들기보다도 그냥 서현이가 정화가 만들어준 그 인물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제가 만들지 않아도 그래서 되게 좀 좋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하고 좀 고맙기도 하고 저는 그냥 거의 리액션을 했거든요. 네, 그냥 그 받아서 그래서 좀 저도 네,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을 했던 거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제가 이제 어떤 여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여자의 어떤 그 속에 어떤 그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 임신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 저로서 어떨까? 마지막 장면에서 붙잡아 주길 원했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라면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라면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 인물로 들어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그 전에는 제가 막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려고 했잖아요. 막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할게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다른 아이이기도 하고 많은 복잡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책임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더 가게 되면서 그래서 두려워서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막 괜찮아 이해한다고 했지만 막상 그걸 진짜 제가 그걸 들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얘기를 근데 조금 회피일 수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근데 결국에 붙잡지 못했죠.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좀 무섭기도 했고 좀 너무 놀랍기도 했고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 전까지는 너무 좋아하는 감정이 앞섰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제가 갈등하는 붙잡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이 좀 뭔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아 내가 그럴 만한 어떤 마음 그릇은 안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 순간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지막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과거 인물들하고 인물들 관계하고 이제 사건을 통해서 과거 현재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밴드 예를 들어서 밴드를 그만두고 이제 가정을 꾸리 상업을 받아. 그런데 네. 이제 정화도 앞으로 또 비슷한 과정을 갖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모니터 안에 전 남친하고 있었던 술 마시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같이 또 안주인 노래 코드에 맞춰서 또 피아노를 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따 그대로 또 서명하고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런 걸 보면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삶이라든지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보시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그 영화에서 나왔듯이 어떤 이제 주인공 정화를 이제 스치면서 뭔가 스치기도 하고 그리고 정화가 붙잡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 분류를 할 때도 애초에 로맨스 영화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가 저는 그래도 두 주인공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 이야기의 메인 스토리는 정화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제 정말 성현은 정말 중요한 그 극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정화를 스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씬에서도 정화는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성현을 붙잡고 싶었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현이 자기가 붙잡을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스쳐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붙잡기도 하고 스쳐 지나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은 시간 순서라든지 어떻게 대비되는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노래 같은 걸 들을 때도 문득 이렇게 그때가 떠오르잖아요. 지금 저희도 우리가 또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촬영장이 쭉 생각나듯이 그 영화가 계속 생각나듯이 저는 그런 약간 자연스럽게 생각 떠오르는 것들이 좀 영화적으로 많이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그 상원에 어떻게 보면 그런 대비되는 모습도 정화의 현실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현의 현재 모습을 보고 전 남자친구가 떠올라서 과거의 영상을 보는 정화가 나오듯이 그때 그때 정화가 어떻게 떠올렸던 그런 감정들이 계속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선택을 계속 보여주게 되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표현 안 됐던 것 중 하나가 마지막 장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사실 정화 성현은 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화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지만 정화는 성현을 생각하긴 하지만 주된 어떻게 보면 노래의 대상은 성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아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노래가 나오는 장면에서 좀 자신의 아이와 관련된 어떤 씬을 보여준다든지 그 바로 전 씬을 보면은 서점에 가서 어떻게 보면 육아 관련된 책을 읽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노래 사이에 넣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비슷한 가사가 나왔을 때 그러면 관객들이 아 정화는 아이를 생각하고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느낄 텐데 거기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하고 싶은 좀 표현을 더 하려고 이제 그런 연출을 넣느냐 아니면은 지금의 영화처럼 성현과 정화의 어떤 그 노래 장면 자체에 좀 더 비중을 두냐 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곡의 완성도, 곡 표현하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뭔가 성현과 정화만 나타내고 마지막에 쭉 보면은 My Son 하면서 쭉 My Son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화만 계속 나오죠. 그 당시에 뭔가 정화는 결국 My Son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도를 좀 놓고 싶었는데 사실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당연히 정화와 성현의 어떤 정화는 아 성현을 되게 어떻게 보면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화는 이미 이제 아이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 노래 같은 경우도 가사를 같이 썼지만
성현은 정화를 위해서 썼었고 정화는 사실 자신의 아이만을 위해서 쓴 가사여서 마지막 가사가 그대를 처음 알게 됐던 그날처럼이었나? 그렇죠. 그대를 처음 알게 됐던 그날처럼이라고 썼던 이유도 처음 만났던이 아니라 알게 됐던 이유가 정화는 자신의 아이를 알게 된 그날을 떠올리면서 노래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뭔가 관객들한테 많이 뭔가 표현을 못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건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앞으로 이제 진행하고 계신 일이나 뭐 계획하고 계신 일들. 네. 네. 저는 우선 이번 봄에 이제 다음 작품 크랭크업을 했고요.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한동안 이제 단편으로서 뭔가 음악에 관련된 음악을 어떻게 음악을 이제 관객들한테 이제 음악을 이렇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구나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 영화도 뭔가 음악의 새로운 우리는 사랑하는 여행이지 같은 경우도 뭔가 음악을 소비하는 좀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제 다음에 한 두 개 작품 정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이번에 지금 촬영한 작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나리오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작품에서 3부작 정도를 느낌으로 뭔가 음악을 소비하는 약간 새로운 형태의 어떤 단편 영화를 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저는 요즘 저도 계속 저는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금 저 자신에 대한 탐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막 배우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막 운동도 엄청 여러 가지 하고 막 그렇게 건강해지려고 지내고 있고요. 네, 또 근황이었나? 근황인데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이자 배우. 네. 지금 저도 똑같이 서현이랑 저도 계속 지금 독립 영화를 찍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작년 정도부터 이제 좀 상업 작품에 조금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영화 더문이 있습니다. 네. 그 신과 함께 감독님이시고요. 거기서 그냥 잠깐 단역으로 나오지만 아무튼 뭐 그 작품이랑 뭐 또 넷플릭스 또 이제 글리치라는 또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캐스팅이 돼서 그래서 작은 역할이지만 아마 거기서 잠깐 얼굴을 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오늘 감독님 배우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 GV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쇼포스 프로젝트는 다음 달 9월 중순 쇼퍼스 김유행으로 다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고요. 저희 다양한 이벤트와 굿즈 세트도 증정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후 12월까지 또 계속 개봉하는 나머지 작품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